네, 안녕하세요. 앱독입니다. 오늘은 중독성 강한 게임 팜프렌즈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농장을 경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. 사실 너무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? 티스토어에서는 모든 조작 방법과 그 각종 설명들이 한글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. 더욱더 재미있고 편리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농장이 보이시죠? 기본적으로 각 스테이지별로 오리가 한두 마리씩 제공이 됩니다. 이 오리들에게 풀을 먹여서 알을 낳게 하면 그 알을 팔아 돈을 모으고 또 그 모은 돈으로 창고나 제2차 생산물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오리알을 에그 파우더로 바꾸고 또 그 파우더를 가지고 컵케이크를 만들어 팔 수도 있습니다. 그럼 그냥 오리알을 판매할 때보다 컵케이크로 만들어서 팔 때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해지니까요. 수입도 빨리빨리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리로 수익을 얻은 후에는요. 스테이지를 레벨업해 갈수록 은행에 돈도 쌓여서 앞에 말씀드린 제2차 생산물의 공장뿐만 아니라요. 양 그리고 젖소, 개, 고양이 같은 다른 가축도 기를 수 있어요. 이 각각의 가축들의 기능은요. 각자 다르니까요.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스스로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농장의 기구들을 늘려가면서 경영하는 재미가 정말 쏠쏠한데요. 그런데 한 가지 곰은 주의해 주셔야 돼요. 가끔씩 곰이 등장해서 애껏 키워놓은 동물들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. 재빨리 마구 터치해서 창고로 넣어주세요. 그런데 이 곰이요. 내 가축을 죽이는 건 문제지만 이 곰을 팔면 또 돈이 꽤 됩니다. 돈이 되게 모자라는데 우물을 파야 될 돈이 없다 이럴 때 곰이 등장해 줄 때 가끔 고맙기도 합니다. 고른 것이 있으실 때는요. 언제든 우측 하단에 도움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 모든 메뉴가요 한글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참 보기 편해요. 자세한 정보는 티스토어에서 팜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. 지금까지 앱톡의 얌생이었습니다.